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군자란 관찰 및 키우기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누렇게 변한 군자란 잎 부분 떼준 후에 두 달 뒤 상태를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이야기로 군자란 잎이 땀을 흘리네 제목으로 관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군자란 꽃의 개화는 매년 2월달이면 아름답게 그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세 포기 중 두 포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다음 달 2월에는 세 포기의 군자란에서 아름다운 개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베란다에 놓아둔 군자란을 보았는데요. 군자란의 잎 몇 개가 사람의 피부에 땀방울이 맺히듯 방울방울 이파리 전체에 투명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것을 본 기억이 없었는데요. 첫 느낌이 군자란 잎이 땀을 흘리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한테도 얘기해봤는데 처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군자란을 키우면서 이파리 전체에 땀방울이 맺힌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날 때 송진처럼 땀방울이 맺힌 군자란 잎을 뒤집어 봤습니다. 마법소사. 군자란 잎 뒷면에 무슨 깨알 같은 해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해충으로 잠식된 군자란의 이파리 앞뒤를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도 보니까 군데군데 해충이 눈에 띄더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면봉으로 하나하나 제거하고 닦아주었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면봉으로 닦아낸 송진같이 끈적거리는 부분을 사진과 같이 동영상으로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면봉으로 닦아낸 해충 같은 부분도 궁금해서 확대해 보았는데요. 조금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잎이 마른 적은 있어도 해충이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답니다. 생각하건대 분갈이 한지도 꽤 오래되었고 최근 여름 가을에 걸쳐 가지고 여러 식물을 하나둘 들여다 키우다 보니 다른 화분에서 해충이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면봉이나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어서 올 봄에 분갈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면봉을 사용해서 군자란 잎에 둘러붙어 있는 벌레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군자란 잎에 묻은 끈끈한 송진 같은 액체도 제거해주고요. 이것을 하루에 다 한 건 아니고 몇 날 며칠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자란 잎이 보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다 잡고 물로다가 씻으면서 다 잡아줬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조금 이런 게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이거 엿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게 먹이가 되는 건지 이번에는 내친김에
군자란 입 끝부분이 누렇게 군데군데 반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확대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벌레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부분이 이렇게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렇게 말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끝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벌레는 같지는 않고 어떤 벌레라든지 어떤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벌레가 있는 모습인데요. 벌레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 군자란 잎 세척 전후의 영상과 개화된 모습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